신하 선수의 약간 눈물이 보였었거든요. 맞나요? 아니요. 자, 아니군요. 땀. 아, 또, 땀. 또 제가 아는 박기령 감독 역시도 굉장히 그것을 중요시 여기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번에도 추효조와 김인지가 맞붙어 봤는데 어, 뺏어냈어요. 네, 올려줍니다. 네, 과연 골! 원정팀이 먼저 웃습니다. 전은아. 네, 지금 아, 너무 좋은 슈팅 장면이었고요. 그 올라갔던 그 크로스 자체도 너무 좋았습니다. 자, 그리고 박기령 감독 얘기를 하자마자 전술이 적중하는 모습. 네, 정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전은아 선수 정말 자, 감격한 듯한 그런 아, 모습이 계속해서 보여지고 있거든요. 네. 분위기는 내주면 안 됩니다. 자, 울다 보시면 엉덩이에 털이 난다고 하는데 울다 보셨어요. 네, 지금 최수 선수가 이렇게 오버래핑을 끊임없이 시도했던 것. 네. 이것이 첫 번째로 아주 좋았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이루어진 물론 이 김인지 선수가 좀 등을 지는 데까지는 성공했지만 이 패스가 지선미 선수에게 연결이 됐고 지선미 선수가 너무나도 정확하게 전은아 선수의 머리에 완벽하게 갖다 주는 그런 크로스가 네,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정확한 배달이었고요. 자, 그리고 말씀해 주신 대로 이 추효주 선수의 압박이 있었기 때문에 이 김인지 선수의 실수가 나왔다고 볼 수 있겠죠. 그렇죠. 그리고 지금 전은아 선수가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동작이었어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몸을 날리면서 시도했던 이 헤더 완벽하게 득점을 만들어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자, 승원도시공사 오늘 QOM에 선정된 전은아 선수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승리 소감 출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저희가 일단 2라운드 시작하고 승이 없었어요. 계속 연패를 하다가 이제 전 게임 때로 이제 비겼는데 이제 너무 값진 승리를 해서 너무 진짜 기분이 너무 좋습니다. 자, 그리고 사실 골 장면을 이후에 또 셀레브레이션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제가 사실 잠깐 전은아 선수의 약간 눈물이 보였었거든요. 맞나요? 아니요. 자, 아니군요. 땀. 아, 네. 땀이었군요. 아니에요. 왜냐면 제가 봤을 때 네. 약간 울컥하는 모습 위에 또 화난 모습을 보여줘서 또 옛말을 잠깐 네. 이용해봤었는데 자, 골 장면 사실 굉장히 어려운 네. 자세에서 헤더를 이어갔거든요. 그 순간 좀 어땠습니까? 네. 제가 그때 이제 솔직히 좀 안 들어갈까 하다가 이제 선미 언니랑 눈이 마주쳤는데 진짜 저를 너무 줄 것 같은 느낌이 진짜 떠오는 거예요. 그래서 네. 아 이거는 진짜 들어가야겠다 해서 이제 들어가서 그냥 아 모르겠다 하고 이제 박았는데 다행히 골로 연결된 것 같습니다. 자, 굉장히 밝은 입담까지 보여주면서 오늘 승리를 보여주고 계신데 자, 그리고 앞선 사전에 추효주 선수가 전은아 선수가 굉장히 잘해준다, 잘 챙겨준다고 하시는데 자, 어떻게 좀 챙겨주시나요? 제가 진짜 성심성의껏 제 후배들을 아주 잘 챙겨주고 있죠. 좀 더 자세하게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냥 매번 이제 효주가 워낙에 선배들한테 잘 다가오기도 하고 해서 이제 좀 밉지 않은 후배라고 해야 되나? 네, 그래서 이제 장난도 더 잘 치게 되는 것 같고 더 챙기게 되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수원의 분위기가 좋은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네. 정말 오랫동안 수원의 승리를 바랐던 팬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우선 진짜 뭐 이제 유관중이 돼가지고 이제 경기도 보러 와주시고 했는데 저희가 승을 좀 못해서 되게 죄송스럽기도 하고 했는데 항상 응원해주시고 그렇게 도와주시고 뭐 해주셔서 저희가 이제 이렇게 승을 하게 할 수 있게 됐던 것 같아요. 이제 앞으로도 더 많이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기도 많이 보러 와주시고. 네, 좋습니다. 오늘 승리 정말 축하드리겠고요. 앞으로도 좋은 모습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원도시공사의 전은아 선수 만나봤고요. 인터뷰 감사합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